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이냐면은 바오쌤이 농원의 시골집에 핀 가침 박달나무 꽃이랍니다. 지금 한참 예쁘게 활짝 폈어요. 완전 예쁩니다. 바오쌤이 농원의 가침 박달나무 꽃이 한 10그루 정도가 심어 놔져 있는데, 이게 아마도 20년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농원에 심어 놓은 지 20년 정도 되는 가침 박달나무. 자세히 보면은 훨씬 더 예쁩니다. 이 꽃이 가침 박달나무 꽃이랍니다. 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핸드폰 열고 둘레길 한 바퀴 돌다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이쁩니다. 이 꽃이 가침 박달나무. 이오세요. 예쁜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면은 매화꽃서부터 철쭉꽃서부터 활짝활짝 다 피었습니다. 요즘 꽃잔치는 집에서 직접 하고요. 요렇게나 예쁘죠? 철쭉꽃도 예쁘게 피기 시작했고, 이쪽에 여기가 지금 반성나무 쭉 있는 곳인데요. 와, 가침 박달나무. 이제 철쭉꽃이 활짝 펴가지고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 철쭉꽃이 다 드디어 빨갛게 빨갛게 몽우리몽우리마다 다 활짝 피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제가 항상 자랑하는 게 있는데, 이 철쭉꽃을 이제 5월달이 돌아오면은 철쭉꽃이 예쁘게 집 전체로다가 철쭉꽃이로다가 자산홍, 영산홍, 철쭉이로다가 이렇게 변신을 한답니다. 요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건데요. 이제 신랑이 이렇게 이제 다듬어주고 다듬어주고 그래가지고 요렇게나 예쁘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답니다. 철쭉을. 그래서 꽃 구경은 집에서 실컷 하고 있습니다. 예쁘지요? 3단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영상 찍을 때 이렇게 보면은 영상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보다 여기도 이제 이게 지금 피기 시작했죠. 이게 한 보름만 있으면 자산홍하고 하얀 철쭉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아마도 엄청도 예쁘게 피어 있을 거랍니다. 단풍 구경도 하세요. 4월에 보는 단풍나무. 완전 가을 같지 않나요? 와, 예쁘죠? 제가 이렇게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둘레길, 집 둘레길을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창죽나무도 구경하시고요. 창죽나무 순이에요. 쭉. 지금 제가 창죽나무 순 따다가 이렇게 핸드폰 열고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창죽나무 순이 뭐냐면요, 가죽나물 순이라 그래갖고 이런 거 따는 거예요. 이 창죽나무, 커다란 창죽나무에서 뿌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죽나물 뜯으면서 철쭉꽃 예쁘게 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0 목요일입니다. 할미꽃도 찍으면서 바오스미 농원입니다. 영상 끝.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작품이로다가 만들어 놓는 철쭉. 예쁘죠? 요거는 4단 작품인데요. 여기는 1단이고, 여기는 2단이고, 여기는 3단이고, 여기는 4단이고. 그래서 이렇게 4단 작품으로 작품을 만들어 놓는 거랍니다. 보통 이제 신랑이 요거 전지서부터, 전장서부터, 전정서부터 전지 다 해줘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와, 할미꽃이
나를 반기네요. 요거는 할미꽃이에요.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두릅이고요. 두릅순. 두릅순 구경하세요. 먹거리 천지랍니다. 바우세미 농원에는. 영상 찍으며 찰카 오늘을 영상 찍었습니다. 무편집이로다가 영상 올리는 거고요. 영농일지 텃밭농사 바우세미입니다. 영상 끝! 와, 머위떼가 머위잎이 완전 엄청도 많아요. 고사리서부터.